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오늘도 유튜브 조회수 부정수표 전민코치님 모시고 네.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쭤볼 내용은 몸 쪽으로 오는 공해를 수비하는 법을 배워볼 건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치님? 몸 쪽으로 갑자기 왔을 때는 네.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네? 원래는 앞에서 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는데 갑자기 몸으로 쓰고 오면은 네. 아마 공간이 없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서서 위로 치지 말고 자세 낮춘 상태에서 몸 쪽을 빨리 오면은 살짝 틀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발을 공이 가운데로 오면은 네? 옆으로 피하면서 치던가 아니면은 옆으로 움직이면서 옆으로 움직이면서 공간 확보하고 네. 스윙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스윙하면 안 돼요? 스윙해도 되긴 한데 그 대신 스윙을 엄청 짧고 빠르게 위쪽으로 짧게 끊어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몸 쪽으로 오는데 스윙이 길어지거나 상체가 이렇게 서버리면은 네. 공이 위로 너무 많이 뜨거나 아니면은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인 힘으로 몸쪽으로 빨리 오면은 짧게 위쪽으로 살짝 올려줘요. 네. 그러나 그게 안 되면 한쪽으로 공간 확보한 네. 다음에 살짝 바로... 옆으로 움직이면서 치는 거죠. 왜냐면 뒷스윙이 나와야 네. 앞스윙도 나오는데 뒷스윙 나올 공간이 없으면은 몸을 피해서라도 만들어줘서 앞으로 보내줘야 돼요. 공간 확보한 다음에? 야. 네. 그럼 보통 이제 레슨 많이 하시니까 잘못된 동작이 있을까요? 잘못된 이해. 아, 잘못된 것보다는 이제 네. 힘이 엄청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몸쪽으로 와도 팔 스윙 엄청 크게 하시면서 그래도 멀리 가시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 그거는 이제 넘어가긴 하시니까. 네. 근데 이제 공 쪽으로 왔을 때 스윙을 크게 안 하고도 왔을 때 순간적인 힘으로 짧은 스윙으로 짧게 손목 힘만 쫙 주면은 크게 스윙한 것만큼 멀리 가니까 공 빨리 왔을 때 숨거나 피하지 말고 공 끝까지 쳐다보고 네. 온 걸 본 다음에 짧게 걷어 올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몸쪽으로 오는 공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요? 어떤 연습을 많이 하면 좀 될까요? 일단은 몸쪽으로 온다는 가정을 해야 되는데 거의 아예 안 하고 그냥 미리 그냥 사이드로 오겠지 이런 생각만 하시니까 아마 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준비하더라도 아, 내 몸쪽으로도 올 수 있겠구나. 네. 아니 한 번 만약에 당했으면은 아 상대방이 몸쪽을 많이 치니까 준비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렇죠. 경기에 임하고 네. 연습도 그렇게 맞춰서 네. 해라. 아 너무 좋은 말씀인데. 네. 네, 그러면 준비 코치님 한번 시범 한번 네. 네,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이드로 오는 거 어떻게 쳐야 될까요? 사이드 오는 거는 오른발이 위치가 중요해요. 공이 오른쪽에 오면 오른발을 옆으로 열면서 공간 확보하고 치고 왼쪽으로 왔을 때는 오른발 살짝만 나가요. 근데 거의 수비할 때 발을 너무 많이 나가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항상 어깨 넓이보다 더 벌린 다음에 그 오면은 발 모양을 짧게 움직여요. 방향만 살짝씩 바꾸는 거지 발 전체를 넣으면은 느리거나 밀려요. 이번에 목표가 뭐죠? 네. 지금 왜요? 아니 뒤 웃겨가지고. 아니면 완전 세게 한번 해보세요. 완전 세게. 한번 아니 저도 어떻게 치나 한번. 아 손목 힘을. 아 몸쪽으로 왔을 때 손목 힘으로 위로 튕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손목 튕기는 것도. 네. 손목 힘 어떻게 튕겨야 할까요? 이게 그립이. 그립? 네 백을 잡고. 백을 잡은 상태에서. 아, 네,
한 번에 위로 올려야 돼. 뒷스윙 돌리지 말고 네? 미리 꺾어놨다가 빠르게 위로 올려. 그럼 공이 좀 짧지 않을까요? 나가는 거리. 모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짧은 힘으로 보내면 그 힘에 맞춰서 넘어가. 근데 이게 밀려버리면 당연히 짧아지게. 그러니까 앞에서 칠 수 있는 있으면 그때 짧게 치고. 그렇죠. 아니면 커트해도 상관없어요. 몸쪽으로 왔을 때 굳이 올리지 말고 공 왔을 때 짧게 커트해서 다시 공격으로 잡는 것도 있어. 반대로 몸쪽으로 오는 걸 빼서 치는 거는 어떻게? 그거는 살짝 모션인데 밀렸을 때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돌릴 힘이 없으니까 얘를 빠르게 오는 공을 빠르게 옆으로 트는 거예요. 아, 라켓 면을 틀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모션 효과도 있어서 아마 속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보시겠어요? 네. 잠깐만요. 아, 죄송해요. 이렇게. 아니, 아니. What the fuck? 눈 맞으면 바로 기관승이겠죠. 아, 네. 아, 그럼 마지막으로 몸쪽으로 와가지고 맨날 스티커를 맞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몸으로 받지 말고 살짝 아니면은 이게 벌어져 있어서. 아, 네. 갑자기 몸을 왔을 때. 네. 자, 까먹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스윙 자세를, 수비 자세를 항상 모으는 이유가 가운데 있는 공도 바로바로 칠 수 있는데 아마 벌어져 한쪽만 잡고 있거나 벌어져 있으면 아마 몸쪽으로 오면 느려질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자세가 항상 모아져 있는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수비 자세가 어떤지. 수비 자세가 어떤지. 수비 자세 안정적이어야 다음 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 상태에서 공이 지금 이 자세에서 몸쪽으로 빠르게 오면은 손목만 빼고 앞으로만 가면 되는 스윙인데 만약에 살짝만 이렇게 돼 있거나 엄지를 백그립을 안 잡고 있으면은 아마 위로 올리게 되는 거예요. 몸쪽 오면은 피하거나 아마 하쪽으로 이렇게 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백그립, 백핸드를 잡고 있어야 돼요. 백핸드 그립. 야,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시고 가시는데.